이게 신명이야. 예를 들어. 이게 대신 할머니야. 근데 어떤 제자는, 이 앞에 핑크색 옷 입은 할머니가 보여. 그럼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웃기지 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혹은 개인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찍을 때, 시원시원하게 내뱉는 말들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타겟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동제자분들이거든요. 아, 좀 교육성이 좋다 그러더라, 내 컨텐츠가. 시원시원하니까. 돌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호감이야. 아니에요. 그거 더 오히려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다. 오유. 오늘은 애동제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바로 내가 진짜 신이 왔나? 혹은 이거를 내서 솟을 곳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이걸 끝까지 몰고 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선생님 소견이 듣고 싶어요. 자, 우리 샛별처럼 빛나는 애동 애기씨들, 잘 들어. 애기 때는 많이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일단은 용기 잃지 말고, 보는 거에 목숨을 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난또 이제, 이게 신명이야. 예를 들어. 이게 대신 할머니야. 근데 어떤 제자는, 이 앞에 핑크색 옷 입은 할머니가 보여. 그럼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웃기지 마. 일반인도 신감을 있는 사람은 봐. 근데 연락에 보기만 해. 그것도 애동제자가. 그럼 그거 되게 대단한 것 같지? 야, 보면 뭐하니? 이걸 터야지. 이 말의 중요성은 허주도 학영은 보여줘. 학영에 목숨 걸지만 이 핑크색 할머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보이면서 내 안에 훅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하강을 해서 입함을 열어서 나는 핑크색 할머니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퍼펙트. 이제 이해 가지. 보기만 하는 건내 앞에 있잖아. 이게 들어와야 무당이야. 근데 안 들어오고 내 앞에서만 보여. 또 그게 무슨 용검이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내림굿을 할때 무조건 말문 터야 돼. 그리고 내리기 전에 이미 무불통신을 하는 거야. 신은 수백 명이 될지 수십 분이 될지 열댓 분이 될지는 몰라. 제자마다 다 달라. 어떤 제자는 한 16명, 12분만 갖고도 불리는 제자가 있고, 진짜 한 대여섯 명, 조상신명 갖고도 겁나 불리는 애들도 있고, 나머지는 또 3, 40명, 100명도 돼요. 여러 가지 형태로 신명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신명을 모시는 과정이란 게또 있어. 그게 뭐야? 소술꽃. 그게 소술꽃이야. 말문을 미리 트는 게 무불통신. 무불통신이 있은 후에 내림굿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너신안 받아. 애기 죽어, 남편 죽어, 엄마 죽어 해서 몇천만 원 빚을 빡빡 긁어가지고 내렸는데 그냥 핑크 할머니 보여요. 보여요. 꽃갈 모자 보여. 에라이쌍. 보이면 뭐하니? 말문을 터야지. 우리가 말로다가 먹고 살지. 그림 본 거, 뭐, 동영상 비디오 보고 전 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애동들? 그 다음은 신이 처음에는 세 분. 아주 어릴 때부터 묵을 대로 묵어갖고 빵 터진 애들은 열댓 분 막, 호명을 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자정이 이루어지면 끝이야? 신이 소사야지. 신이 소사 뜨개. 그러니까 왜 석이빨 내리고 신이 솟구치고 어구 차고 양옥고에 지수 놓고 머리끝에 명증 놓고 소매천자락에 손끝으로 내려 하강해서 말문 터주셔 하고 축원 덕담 해주잖아. 신엄마가 청배도 있고 신이 소사야 돼.
그래야 연금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뭔가 팩트 있는 예언을 공수를 빡 점자를 내질러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륜 화복을 다 조율을 하는 게 무당인데 소속꽃을 왜 해요? 소속꽃 하라 그랬더니 저 신엄마 도둑년이고 돈만 밝힌다 그러고 소속꽃의 금액은 솔직히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신의 일이기 때문에 내림꽃과 거의 가격이 비슷해. 근데 이제 신엄마가 돼갖고 내 생머리 신엄마가 우리 핑크 할머니 찾아주고 나 말문 터졌으면 내 새끼한테 빨대 꽂겠니? 원가 처리에 성수 목이라도 조금 얹어갖고서는 그래도 원리 원칙대로 절차 밟아서 너 소사 떠라 너 해라 이 뜻이야. 그래서 소수꽃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소수꽃도 내림꽃하고 똑같기 때문에 삼산 돌고 굿하고 점안식 해서 안에 들어와서 본향장 다 빌고서는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갔지? 그러니까 소설꽃 하랬다고 신엄마가 다 도둑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동은 무당에 대한 공부를 더 해라. 이것이 눈꽃마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애기씨들 큰 만신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